저희 요즘 그 일자목, 뭐 거북목 이런 환자분들 많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도 실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일자목이나 거북목 있으신 분들을 누워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은 수건을요, 이렇게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아져 있는 수건을 누운 자세에서 목 뒤에다 받치고, 운동 방법은 턱을 당기고 허리를 뒤로 밀어주면서 일자로 되어 있는 목의 커브를 정상적인 커브로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범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걸 이렇게 대고요. 네, 이렇게 말아져 있는 수건을 목 뒤에다가 이렇게 대시고, 턱을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바닥으로 뒤통수를 꾹 눌러주고 5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세요. 그리고 힘을 빼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턱을 당기고 뒤통수로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목의 커브가 안 좋으신 분들은 턱이 이렇게 들리면서 뒤로 밀 수가 있는데, 턱이 들리지 않도록 턱을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뒤통수로 바닥을 꾹 눌러서 등뼈에까지 힘이 전달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최대한 이렇게 꽉 말아서, 수건의 두께는 뭐 한 요 정도가 적당하긴 한데요. 수건을 목 밑에다가 이렇게 댔을 때 턱이 들릴 정도로 너무 두껍게 말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 머리뼈 밑에 목뼈 뒤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댔을 때, 예, 턱이 살짝 들리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턱이 많이 들린다던가 그러면 수건의 두께를 좀 가늘게 해서 그렇게 말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뒤통수로 바닥을 꾹 눌러주시면 등뼈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되거든요.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버텨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힘 빼고. 그래서 목의 커브를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 뒤통수로 바닥을 꾹 눌러보세요. 그래서 속으로 숫자를 세는 거죠. 1에서 한 10까지 센 다음에 힘 빼고, 네. 이렇게 15회 3세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